할렐루야. 호산나 교회 주일 예배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선교 헌신 주일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교의 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내가 내 삶의 모든 부분이 선교가 되길 소망합니다. 결단할 수 있는 시간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가 살아 교회를 사랑해 하네.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열방의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우릴 부르신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우리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회개와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회개하고 이제 다시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기도를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역사와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송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이 주안에서 소망 가운데 새해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신실하고 참된 예배자로 세워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주님의 기쁨이 되어드리지 못한 삶의 모습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영적 결단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로서 주님의 기쁨이 되어드리는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성취를 위해 신실하신 주님만 온전히 목도하며 나아가는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주옵소서. 또한 삶의 자리에서 늘 멈추지 않은 예배 영성을 통하여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 있을 임직자 선출이 주님 은혜 가운데 순조히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새로이 선출되는 임직자들이 솔로몬 성전의 보아스와 야긴의 두 기둥같이 이 몸된 제단을 든든히 세워가는 신실한 일꾼 되게 하옵소서. 이번 교육부 겨울 수련회를 통하여 주의 자녀들의 인생이 변환되는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미꿈소 비전센터 건축이 주님의 뜻대로 잘 진행되어 그곳에서 새벽 이슬 같은 다음 세대들이 주님께 마음껏 예배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세우신 유진소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셔서 주님이 맡겨주신 양떼들 잘 보살피는 선한 목자로, 또한 마지막 시대의 귀한 사명 감당하는 주의 신실한 종으로 세워주옵소서. 2월에 있을 안식년을 통하여 주님 앞에 더욱더 신실하고 능력 있는 종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지금껏 이 몸된 제단을 위해 기도와 헌신으로 섬겨오신 원로 목사님과 원로 장로님, 은퇴 장로님, 권사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그들의 남은 삶을 통하여 주님께 더욱 영광 올려드리는 축복의 삶 허락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육신의 질고와 고통으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혹은 관계의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되 모든 당면한 문제를 주님께 내려놓고 기도로 해결받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대통령을 위시한 위정자들이 먼저 주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이념으로 분열되어 있는 이민족이 하나 될 수 있도록 그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북한의 핵 위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북한 동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이 먼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하옵소서. 국내외 선교사들이 섬기는 곳마다 복음의 지경을 넓혀주셔서 복음의 풍성한 열매 맺게 하옵소서. K국제대학을 통하여 중앙아시아의 선교가 이루어지도록 준비되고 헌신된 자들이 많이 배출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선교 헌신 주일이오니 주님께 선교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서 모든 성도들이 선교에 헌신하는 결단의 시간으로 축복하옵소서. 이제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목사님께서 대언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선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하셔서 삶의 자리에서 늘 선교를 향한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손길로 예배를 섬기는 주의 종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섬김을 통하여 주님 영광 홀로 받아 주옵소서. 샤론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드려지는 향기로운 예물을 축복하셔서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저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3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세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는 곳이면서 동시에 복음으로 회복시키고 말씀으로 변화시켜야 할 곳입니다. 우리의 이웃과 지역사회, 다양한 문화와 다양한 민족을 우리는 바꾸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요? 교회 다니시나요? 예수님 믿으면 정말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주일 전도대 팀장을 맡고 있는 김영부 집사입니다. 처음에 노방 전도를 할 때 많이 어색하고 쑥스럽기도 했습니다. 밝은 얼굴로 예수 믿으세요라고 전달하기 위하여 거울을 보고 웃는 모습을 짓도록 연습도 하였습니다. 노방 전도를 하다가 전도지를 나누어 줄 때 잘 받아주시면 정말 좋은데 여러 번 거절받았습니다. 그러나 거절받을 수 있지만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습니다. 이제는 전도 현장에 나가는 시간이 기다려지고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씨를 뿌리면 거두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한 영혼이 변화되는 것을 위해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국내 선교는 전도대뿐만 아니라 미자립교회와 선교기관을 돕고 전문인 선교, 호스피스 등의 사역을 통하여 이웃과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꾸는 자입니다. 중립수어 안녕하세요. 정재윤 선교사입니다. 저는 만 4년 동안 우리 교회 사역을 마치고 이제 다시 캄보디아로 선교사역을 가기 위해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한국에 있으며 제 마음속에 생긴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편안과 안정입니다. 편안함을 가지게 되어 좋았는데 그대로 이곳에 머물고 싶은 마음이 다시 선교 나가기 어려울 수 있겠다 생각했습니다. 선교는 보석입니다. 보석을 캐기 위해선 도전하고 부딪혀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 가치와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지난 코로나 팬데믹으로 닫혔던 문이 열려졌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사역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께 찾아가 열방 곳곳에 묻혀있는 영혼의 보석을 캐내어야 합니다. 믿음은 도전하는 것입니다. 선교는 시도하는 것입니다. 2023년 기도와 물질로 또 해외 단기 선교로 열방 곳곳에 묻혀있는 영혼의 보석을 캐내는 멋진 호산나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꾸는 자입니다. 大家好，我是中文礼拜的栾天宇传道。 반갑습니다. 중국의 예배 란차우 전도사입니다. 제가 한국에 오기 전까지 기독교에 대해서는 아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2005년도 교환학생으로 왔는데 교수님 소개로 처음에 호산나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궁금증이 생겨 중국의 예배에서 말씀 집중적으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통해 나쁜 버릇을 조금씩 고쳤고 좋은 일들도 만나졌는데 그게 신앙생활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저는 수요일 예배였습니다. 기도한 자리에서 하나님 이사야서 말씀 가운데 저를 만나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마라. 내가 네 하나님이다. 이 말씀과 함께 제게 두렵지 않는 믿음 주셨습니다.
2017년 저희 아버지가 암 때문에 병원에서 계셨는데 저는 저희 부모님께 예수님 전하였고 두 분 다 예수님 믿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일 통하여 열심히 받던 학위 그리고 벌어온 돈은 죽음 앞에서 아무 힘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계기로 제가 신학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저에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알려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 일에 혼자 하기가 어렵습니다. 호산나 교회 성도 여러분의 기도와 참여가 필요합니다.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문화 선교는 한국의 이방인으로 있는 다양한 민족을 예배와 공동체 모임으로 초청하여 섬기는 사역입니다. 이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다문화 선교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꾸는 자입니다. 2023년 우리의 사명은 세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 이웃과 지역사회, 다문화와 열방을 위해 기도하고 함께 동참하는 일들이 모여질 때 세상은 복음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선교회, 호산나 선교님들을 초대합니다. 1월 셋째 주 호산나 소식입니다. 오늘 호산나 교회 주일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예배 후 명진은 2층 새가족실에서 하단은 교육자에게 안내를 받으시고 마스크는 항상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 당회가 오늘 재직회 후에 명지 12층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설 연휴 관계로 휴무 안내해드립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서 이용에 불편함 없으시기 바랍니다. 1월 교육부 겨울 수련회 일정입니다. 다음 세대 아이들이 말씀으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식당 봉사는 열정 마을이며 다음 주는 설 연휴 관계로 식당은 휴무입니다. 이번 주 미꿈소 비전센터를 위한 릴레이 기도 담당은 양선마을이며 다음 주는 엘림마을입니다. 그 외에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저희가 기억하고 또 위로할 분들이 있습니다. 부친이신 고 조근후 집사님 장례를 마치고 딸 조승원 집사님, 사위 박지훈 성도님, 아내 이도심 집사님 오셨습니다. 잠깐만 자리에 서나시면. 예, 그리고 모친이신 고 박정균 집사님 장례를 마치고 딸 성애자님, 성일경님, 성희경 집사님, 사위 김육지님, 김병구님, 오대식 성도님 오셨습니다. 잠깐만 자리에 서나시면. 예, 우리 힘내시라고 박수를 한번 의뢰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이 선교 헌신 주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칼럼에 쓴 것처럼 정말 선교는 우리의 영적 자존감을 높이는 아주 귀한 일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바로 그 부분을 좀 생각하면서 특별히 자존감 관리를 잘 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 부스를 만들어서 지금 1층 로비에 전시하고 있는데 여러분 꼭 끝나고 가실 때 그냥 가지 마시고 거기에 가서 들려서 격려도 해주시고 또 도전도 받으시고 또 같이 기도하고 가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예배가 끝난 다음 이 자리에서 바로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길게 가지는 않습니다. 2023년 예산과 또 2022년 결산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바로 예배 끝나자마자 바로 이어서 공동회를 할 테니까 여러분 호산나 교회 등록된 교인들은 꼭 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는 타교회에서 직분을 받으신 분들 가운데 저희 교회 와서 제자반까지 마치신 분들을 협동 직분으로 세워드리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저희와 같이 함께 사역하자 하는 의미에서 협동이라고 하는 직분을 세워드리는데 2023년에 한 분을 또 세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김복한 안수집사님, 저희 협동 안수집사님으로 임명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집사님 위해서 우리
잘 부탁드린다고 우리 함께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이번 주가 설입니다. 오늘이 아니고 다음 주가 설입니다. 그래서 설도 연휴 때문에 많이 여행도 하시고 가족끼리 모임도 할 텐데 그런데 설날 되면 가족들이 가정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 가정예배 순서지를 우리 주보에 또 넣어두었습니다. 참조하셔서 가정예배를 드리시는데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순서지를 다운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혹시 설 예배 드리면서 설교를 직접 주신 본문이 있어 하겠다 하시면 괜찮지만 그게 아니고 교회에서 준비된 그런 설교를 함께 예배 가운데 드리고 싶다 하는 분들은 거기 그 QR코드를 스캔하시면 거기에 제가 이번 설 설교를 영상으로 올려놨습니다. 여러분 그걸 통해서 예배 드리면서 함께 예배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저희 교회에 호산나 복지재단의 굿일이라고 하는 정말 귀한 사역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굿일은 한국에서는 호산나 교회가 가장 먼저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귀한 사역인데 그 굿일 사역은 이제 성도들이 많은 것을 기증하고 하는 것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판매해서 얻은 수익을 가지고 사역하는데 그 판매하는 일조차도 많은 부분 우리 장애인들이 하면서 그래서 일도 하고 그리고 또 사역을 돕기도 하는 그런 귀한 아주 그 이 사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증품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특별히 이번에 굿일 코리아에서 설날 한과를 판매합니다. 뭐 매번 이런 그 귀한 일들을 했지만 이번에도 한과를 판매하니까 여러분 뭐 꼭 필요하신 분들 다른 것보다도 이걸 구입하셔서 사역도 돕고 또 여러분도 필요한 것들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나가면서 정문 입구에서 판매한다고 하니까 여러분 꼭 그렇게 하시되 한정돼 있어서 선착순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수익금은 역시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 지체들의 복지 기금으로 사용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시간에 이제 선교 헌금을 작정하고 선교 헌신을 결단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2023년 저희가 선교 헌신 주일입니다. 주보에 보면 여러분에게 이 선교 헌신 카드를 넣어드렸습니다. 그것을 보시고요. 혹시 그 카드가 없으신 분은 지금 교육자들이 갖고 계시니까 손들어 표하시면 주실 겁니다. 펜이 없는 운도 역시 교육자들이 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기록하기 원하는데 2023년 호산나 선교헌신 카드 먼저 선교헌금을 작정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해마다 우리가 생명의 속전을 드리는 마음으로 선교헌금을 작정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시고 선교헌금을 기도하신 대로 작정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날짜와 이름을 써주시되 혹시 이름이 중복될 경우를 생각해서 전화번호 뒷자리를 넣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교헌금만 결단하신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 선교 사역을 헌신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원 분야 해외선교위원회와 또 국내선교위원회 또 다문화선교위원회 등 이렇게 저희가 있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이 정말 내가 이 부분에서 선교를 하나 이상 하나만 꼭 하셔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 이상 여러 개까지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작정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교회 제출용인데 동일하게 기록한 다음 교회 제출용을 떼서 이것을 교회에다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이것을 가지고 행정적으로 잘 팔로우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여간 선교를 헌신한다는 것은 너무나 귀하고 또 복된 일입니다. 특별히 호산나 교회가 선교를 위해서 정말 귀하게 그렇게 헌신하고 있습니다. 호산나 단기 선교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몇 년 동안 못 가긴 했지만 이전에 같이 가보면 정말 제가 깜짝 놀랄 정도로 준비가 잘 되어 있고 열심히들 하십니다. 많은 지역을 수백 명의 성도들이 해마다 나가서 단기 선교를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거기 함께 조인하실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는 나라를 경영하는 일을 주님께 부름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앙아시아의 K국 같은 경우도 저희가 섬기고 있고요. 그래서 그 나라 그다음에 그 중앙아시아 전체까지 바라보면서 정말 귀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또 동남아에서는 캄보디아에서는 그 QT 우리 말씀과 함께를 캄보디아 말로 번역해서 교회들에게 보급하고 그래서 거기에 리더들을 같이 키우는 또 젊은이들 키우는 그런 사역을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저희 교회에서 한 100여 명이 넘는 선교사들을 파송하거나 협력하고 있습니다. 파송 선교사와 협력선을 합해서 100명이 훨씬 넘습니다. 각자 있는 곳에서 다들 열심히 감당하고 있고요. 저희가 또 그래서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국내 선교를 섬기면서 국내에 있는 많은 미자립 교회들 70에서 80개 정도의 미자립 교회를 저희가 섬기고 있고 또 많은 선교 기관들과 단체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내 사역을 위해서 필요한 훈련들과 이 모든 것들을 같이 해주고 있고요. 또 전문인 선교 또 전도대 이런 정말 실제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선교는 우리 가운데 있는 해외 선교입니다. 열방에서 오신 귀한 우리 지체들을 매주 교회에서 다문화 선교로 섬기면서 예배하고 있는데 또 우리 허선아 성도들이 또 같이 가서 그들과 함께 같이 예배를 섬겨주면서 정말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분들 또 조인해서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하여간 그 보시고 내가 정말 어떤 사역에 함께 하겠다 적어도 한 가지 이상 선교에 동참하셔서 귀한 은혜를 받기 바라고요. 여러분 기록되신 하신 분들은 절취해서 우리 목회자들에게 지금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시간이 더 필요한 분들은 끝나고 나가시면서 제출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헌금할 때 헌금함에 넣으셔도 되겠습니다. 아니면 여러분이 그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거기서 직접 여러분이 그 헌신카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 가져오셔서 주셔도 되겠습니다. 여러분, 여하튼 선교에 꼭 헌신하는 귀한 시간을 갖기 바라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영적인 축복의 이야기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이 헌신하신 것, 이 카드를 작성하고 헌신하신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어서 오늘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가 2023년을 맞아서 이렇게 선교 헌신 카드를 작성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음을 다해서 주를 섬기며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같이 동참해서 펼쳐가는 그런 귀한 결단 했사오니 이 귀한 결단들을 받아주시고 정말 주님의 이 선교에 주의 마음에 동참한 자들이 받는 아름다운 축복을 다 누릴 수 있도록 영적으로 또 삶에서 정말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일을 맡기시니 감사합니다. 이 귀한 일을 감당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그런 귀한 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주 앞에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이 주 앞에 드려진 자의 귀한 삶이 될 뿐 아니라 정말 주의 나라에 의해서 쓰임받는 감격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늘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간구합니다.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실 주님 구체적으로 또 필요에 따라 공급하시되 주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예물과 우리 삶을 올려드리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중국 예배를 섬기는 지체들입니다.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사야 53장 10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10절로 12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2023년 선교 주일입니다. 그래서 정말 특별합니다. 이유는 매년 선교주일이 다 중요하지만 올해는 왜 특별하냐면 올해 우리에게 주신 표가 바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해 우리에게 주신 표가 바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올해 이 선교주일은 특별합니다.
지난해에 교육자들과 함께 모여서 연말 교육자회의를 하면서 새해 표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이것을 받은 걸 가지고 이제 그 세부 지침을 함께 만든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팀별로 나눠가지고 그래서 이제 각 팀에서 모여서 막 연구하고 기도하고 해서 그 팀들이 나와서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합니다. 우리가 만든 지침은 이거다 이거다 이렇게. 그래서 그 프레젠테이션 하는 팀 중에서 제일 잘한 팀한테는 상도 주고 이렇게 나름 재미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프레젠테이션 한 것을 가지고 다 또 모아서 어떤 한 개만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들의 최종 안을 만들게 되는데 그때 하게 된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예배자들이었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우리가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다. 무엇으로? 예배자로 부르심을 입었다. 예배자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로.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 보는 것처럼 이제 사역자들입니다. 사역자들.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자기가 사역을 해야 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몰라요. 그냥 교회는 사역하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거고 나는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식의 생각 갖고 있는데 아니라는 거죠. 모든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다 사역자로 부르심을 입었다. 사역자들. 이게 두 번째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무엇을 할까 생각하다가 정말 강하게 들어온 감동이 바로 뭐냐? 세상을 바꾸는 자들이었어요. 이것을 딱 전하는 순간 굉장한 감동이 있더라고요. 정말 단호하다가 서술로 가지만 그러다 보니까 어떤 주님이 말씀하시는 음성 같은 감동이 오는 거예요. 너희는 예배자들로 부름받았다. 그리고 사역자들로 부름받았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을 바꾸는 자들이다. 이 세상을 바꾸는 자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꾸는 자들입니다. 정말 허황되다, 황당하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아니요, 이건 성경적으로 아주 분명하고 확실한 그런 말씀이에요. 왜냐하면요, 이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에게 주신 사명이거든요. 너희 세상을 바꾸라고 사명을 주셨으니까. 그리고 또한 이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선포하면서 예언의 말씀으로 그리고 언약의 말씀으로 그리신 바로 그 그림이에요. 교회는 어떤 것이냐? 세상을 바꾸는 자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작은 교회를 할지라도 그리고 아무리 연약한 성도라고 할지라도 여기에서 예외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같은 시골 교회가 뭘 세상을 받고 혹은 나같이 이런 연약한 초신자가 뭘 세상을 받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요즘 유행하는 말로 월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월클. 운동선수 중에서 혹은 또 어떤 분야에서 정말 뛰어난 사람이 국내 정도가 아니라 세계적으로 뛰어난 그런 경우에는 월드클래스라고 해서 그걸 줄여가지고 월클 이렇게 말하는데 제가 볼 때 진짜 월클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것들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 우리는 비록 여기 이 시간을 살고 있지만 그렇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생각하고요. 우리는 온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 진짜 우리가 월클이죠. 주님께 주님의 사람으로 부름받는 순간부터 우리는요 온 세상과 역사를 바꾸라고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예, 우리는 그야말로 월드클래스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묵상하는 가운데 주신 말씀이 바로 주님의 의로운 종, 비전의 사람이라고 하는 오늘 말씀 제목이었어요. 주님의 의로운 종, 비전의 사람. 여러분 왜 선교를 해야 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이거는요 사실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굉장히 많이 받아왔던 질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분명히 이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선교를 해야 합니까?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예, 성경을 통해서 볼 때 답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과 그리고 선교사님들의 고백을 통해 볼 때 이 답은 이유는 딱 두 가지예요. 왜 선교를 하느냐? 두 가지 때문에 선교하는 거예요. 하나가 뭐냐?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다른 이유가 없어요. 주님이 선교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선교를 하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냐? 이게 바로 의로운 종이에요. 주님의 의로운 종. 예, 주님의 의로운 종은 주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따르거든요. 그 일을 감당하니까. 자, 그리고 두 번째 또 하나의 이유가 뭐냐? 비전 때문입니다. 주님이 그 가슴 속에 심어놓으신 바로 그 꿈, 이걸 말하는 거예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서 그들이 그 복음으로 회복되면서, 그러면서 그들이 그 죄 가운데서 벗어나서 그동안 그렇게 섬겼던 우상들을 다 집어던지고 정말 참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경배하며 아름답게 살아가는 그 꿈을 가슴에 품는 것, 이건 못 말립니다. 이 가슴, 이 비전을 품기 시작하면요, 이거 못 말리는 거예요. 이게 선교의 이유예요. 바로 이 사람이 누구예요? 비전의 사람이죠. 이게 바로 비전의 사람이다. 바로 이 두 가지 선교의 이유, 이것을 그대로 보여준 말씀이 바로 이사야 53장 10절로 12절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은요, 우리의 신앙의 모델이신 그리고 선교의 오리지널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 이 의로운 종과 비전의 사람, 이 두 가지 이유가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자, 구체적으로 그 모습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런 의로운 종, 비전의 사람 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이것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의 의로운 종, 비전의 사람은요, 그 사명을 위하여 현실적인 손해와 어려움을 기꺼이 감내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거죠. 예, 주님의 의로운 종, 비전의 사람은요, 그 사명을 위해서 현실적인 손해와 어려움을 기꺼이 감내하는 사람이다.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여러분, 선교는요 희생하는 겁니다. 선교는요 손해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당한다고 말하지는 않아요. 그렇게 희생하고 그렇게 손해보면서도 당했다 혹은 잃어버렸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속건제물이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희생제물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선교인 거예요. 많은 교회에서 정말 많은 성도들이 선교를 해야 하는 걸 알면서도 하지 못하는 주된 이유가 뭐냐? 예, 그것은 바로 이기심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선교를 하면서도 손해 안 보겠다고 하니까, 시간이고 물질이고 뭐 손해 안 보겠다고 하니까 선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선교를 한다고 하면서 그 선교를 망가뜨리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예, 기꺼이 뭐 희생 제물이 되어야 하나님의 선교는 가능한 것이다. 이게 의로운 종, 이 비전의 사람이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첫 번째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건 선교만을 위한 게 아니죠. 우리가 정말 참된 신앙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반드시 알아야 될 첫 번째입니다. 기꺼이 손해보고 섬기고 희생하지 않고는요 절대 그 삶이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그 신앙이 아름다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예, 여러분, 우리가 잘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우리 안에 있는 죄성 중에 가장 추악한 죄성이 뭔지 아세요? 이기심이거든요. 이기심이 죄성이 아닌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아니요, 이기심이 죄성 중에 가장 추악한 겁니다. 내 것만, 나만을 위한 것. 그러니까 기꺼이 손해보고 섬기고 희생하지 않으면요 절대 아름다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이기심을 못 이기니까. 그래서 이렇게 섬기고 희생하는 것이 바로 뭐가 되느냐? 예, 이것이 바로 십자가 신앙의 핵심이에요. 예, 십자가 신앙 뭐 다른 얘기하지 마세요. 뭐 포장해가지고 최우승이 얻기까지 뭐 승리였죠. 아니요, 기본이 뭐냐? 섬기는 거예요. 기본이 뭐냐? 희생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신앙이에요. 이게 십자가 신앙이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섬기고 희생하지 않으면요 절대 선한 영향력이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왜 아름다울 수 없느냐? 섬기지 않으면 선한 영향력이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결국 그 인생이 아름다운 거 아닌가, 그 신앙이 아름다운 거 아닌가를 결정하는 가장 핵심은 바로 뭐냐? 영향력이죠. 영향력. 선한 영향력.
아무리 뭐 많은 물질을 가지고 호화롭게 뭐 누리고 살았어도요, 그 삶을 통해 나간 선한 영향력이 없으면요, 그건 아름다운 인생이 아니죠. 실패한 인생이죠.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어려웠어도 말이죠, 그 선한 영향력이 나갔으면 그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한테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사실은 부모가 자식한테 물려줄 수 있는 건 딱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선한 영향력. 뭘 주겠습니까? 뭐가 축복이에요? 아니요, 아니죠. 다 선한 영향력이 중요한 거죠. 예. 그래서 섬기고 희생하고 그러지 않으면 절대 아름다운 신앙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주님의 의로운 종 비전의 사람은 믿음으로 씨를 뿌리는 사람입니다 하는 거죠. 주님의 의로운 종 비전의 사람은 믿음으로 씨를 뿌리는 사람이다. 우리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자손을 본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그렇다면 그냥 자손이라고 말하지 않고 굳이 씨, 즉 히브리어로 제라란 말이죠, 그 단어를 쓴 이유가 있어요. 그건 바로 뭐냐, 예, 이것이 영적으로 말하면 씨를 뿌리고 그것이 열매를 맺는 것, 이걸 말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예, 이게 씨를 뿌리고 열매를 맺는 그런 일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어서 이 표현을 쓴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비전의 삶은요, 씨를 뿌리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받은 그 생명의 씨, 그 복음의 씨를 갖다가, 그 비전의 씨를 갖다가 뿌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정말 이것이 처음에는 힘들 수 있어요. 왜?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 빈밭에 씨 뿌려보세요. 뭐가 보이나? 아무것도 안 보이죠.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말 손해보는 것 같고 그냥 없어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이게 그냥 다른 것이 아니라 씨라고 한다면 그 씨라는 말 속에 어떤 믿음의 고백이 들어가 있습니까? 때가 되면 반드시 싹이 나고 열매가 맺힌다는 그 약속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씨를 뿌리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씨 뿌리는 사람이 그 믿음이 없이 씨를 뿌리겠습니까? 그냥 괜히 한번 뿌려봐요, 운동삼아? 아니잖아요. 씨를 뿌릴 때는요, 예, 이것이 반드시 열매를 맺을 거라는, 지금 당장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반드시 정말 주님의 시대에 주의 방법으로 열매를 맺을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그 씨를 뿌리는 거 아니냐, 그 말이죠. 예, 선교는 바로 그런 것이다. 제가 미국에서 사역을 시작할 때, 교회를 처음 시작하는데 그 교회는 그야말로 선교에 부름받은 교회였습니다. 일단 뭐 처음에 시작했던 그 개척 멤버들도 다 그럴 뿐만 아니라 교회 이름조차도 뭐예요? All Nations Church, 열방교회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선교를 하는, 특별히 어디 선교를 하냐면 멕시코와 중남미 선교를 강한 부르심으로 주셨어요. 여러 가지를 통해서 볼 때. 그래서 처음에 이제 교회를 시작하면서 처음에는 그 어디 선교냐면 그 LA에서 남쪽에 있는 멕시코 국경도시 티와나라는 곳에 교도소 사역을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그 교도소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은요, 이 티와나에 있는 그 멕시코 교도소가 우리가 생각하는 교도소하고 또 달라요. 한국 교도소하고 달라요. 여러분, 한국 교도소는 어떻습니까? 안 가봤으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가 뭐 간접 경험으로 알 수 있는 것대로 굉장히 아주 갇혀있고 막 다 돼 있잖아요. 그런데 멕시코 교도소는 어떻게 됐냐? 일단 가둬놓기만 하지 나머지가 없어요. 왜냐면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죄수가 너무 많아. 다 마약 팔다가 들어온 애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 교도소 수용 인원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 교도소 안에서 뭐예요? 먹을 걸 안 줘요. 하루에 한 번 어쩌다가 그냥 그 빵 하나 주는 게 다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알아서 먹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애들은 쓰레기털 뒤지고 막 그래요. 대부분 어떻게 하느냐? 밖에서 가족들이 장봐 갖고 들어가요. 면회를 굉장히 많이 갑니다. 그래서 먹을 거 줘야지 먹으니까. 그걸 가지고 또 안에서 또 장사하는 애들도 있어요.
타코도 만들어 팔고 뭐 이렇게 하여간 완전히 요지경 속입니다. 그리고 또 잘 데가 없어요. 원래 교도소는 감방에 집어넣어서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너무 인원이 많다 보니까 감방에 다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떡하느냐, 그냥 어떤 애들 밖에서 자고, 뭐 그중에 어떤 밖에서 좀 놀다가 들어온 이 조직의 보스 같은 애들은요, 그 안에다가 판자로 2층 집도 지었어요. 그래서 자기 거기 살아요. 굉장히 비싼 집이에요, 생각보다. 그러고 있는 아주 이상한 동.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 감방을 갖다가 간수가 죄수 중에 하나한테 팔아먹어요. 죄수 중에서 좀 힘 있는 애들한테 방 하나에 뭐 한 달에 뭐 100불 뭐 이런 식으로 팔아요. 그러면 그 죄수가 그걸 돈 주고 사가지고 그 다음에 다른 죄수들 갖다가 월세로 받아요. 그러니까 돈 안에 못 들어가니까 그거 굉장한 장사예요. 그런 허점을 이용해서 저희가 사역을 했어요. 거기 그 안에 있는 죄수 중에 한 사람, 밖에서 조직의 보수 좀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 예수 믿었어요. 그리고 통신으로 신학도 하고 그래서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저희하고 사역하고 싶다고 얘기해서 저희가 같이 여러 가지 연결돼서 그 사람 이름으로 방을 여러 개 샀어요. 한 열몇 개까지 샀던 것 같아요. 방을 샀어요. 그래가지고 그 방에 죄수들을 들어오게 하는데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제자 훈련 받겠다는 애들만 받는 거예요. 뭐 다른 조건 없어요. 넌 여기 들어오려면 그냥 들어오면 되는데 예수 믿고 제자 훈련 받아야 된다. 정말 열심히 받습니다. 그렇게 제자 훈련 열심히 받는데 저 본 적이 없어요. 암송 틀리면 바로 나가야 되니까 다 외워. 성경 통독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제가 거기 설교하러 갔는데 와, 애들이 눈동자도 안 움직여요. 그렇게 열심히 들을 수가 없어요. 정말 진짜 보통 감방을 갖다가 우리가 영어로 셀 그러거든요. 예. 진짜 셀 미니스트리가 거기 있었습니다. 예. 셀 초치가 거기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재밌게 막 열심히 했어요. 다 젊은 친구들이죠. 그런데 그 젊은 친구들 중에서 어떤 친구들이 이제 이 형기가 다 끝나서 밖에 나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냥 내보내면 얘들이 밖에서 또 다시 마약 파는 데 들어갈 거 아니에요.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때 나온 그 중에서 준비된 제자 훈련 받은 16명을 밖에 교회를 하나 새로 지어가지고 거기서 집 공동생활을 시켰어요. 밖에 못 나가게. 그러니까 거기서 훈련 받고 또 그러면서 공동생활 하면서 또 계속 훈련 받으면, 왜냐면 세상으로 가면 안 되니까. 저희가 정말 열심히 섬겼어요. 그러는 중에 하나님께서 저희들 마음속에 멕시코를 위해서라면 다른 어떤 것보다 신학교가 있어야겠다. 왜냐면 교회는 많이 그래도 있는데 문제는 뭐냐, 목회자들이 영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많은 교회 목사들은요 다 자기가 자기한테 안수하고 목사가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설교를 하면 무슨 얘기인지 알 수가 없어요. 막 이상한 소리 막 해요. 막 성경에 없는 얘기도 막 하고 말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목회자를 키워야겠다. 그래서 후아레스라고 그 티와나는 이제 이 그 서쪽 끝에 있다고 한다면 멕시코 중부 쪽에 있는, 그러니까 텍사스 엘파소 바로 건너편에 있는 도시입니다. 거기도 물론 범죄가 유명한 도시입니다. 여러분 서부 영화에 가끔 나오는 리오 그란데 강이 있는 바로 그 거기에요. 예. 거기 후아레스에 땅을 사가지고 이제 신학교를 세웠어요. 그런데 신학교를 다 세웠는데 문제는 뭐냐, 학생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학생들을 어디로 가느냐, 예, 티와나에 있는 그 16명을 후아레스 신학교 1회 입학생으로 보낸 거예요. 사실 그때 그 후아레스 그 신학교가 조금 환경이 안 좋았어요. 아직 지었지만 다 되죠. 그런데 얘들은 걱정 없어요. 왜냐면 감방을 다녀온 아이들이기 때문에 거기는 뭐 문제 없어요. 그래서 얘들이 가서 입학해가지고 1회 입학생으로 3년 동안 신학 훈련을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첫 번 졸업을 하게 됐는데, 그런데 그때 문제가 생겼어요. 하여간 뭐 원래 알고 있었지만 마귀가 진짜 나쁜 놈이에요. 그거를 또 가서 또 사람들의 마음을 막 해가지고 그 아이들 마음속에다가 이상한 생각을 막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죄성이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얘들 중에 어떻게 갔느냐, 이것들이 이제 ANC에서 받아먹을 건 다 받아먹었다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는 끝까지 다 받고 튀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졸업한 다음에
우리가 이제 사역지로 가는 교통비까지 줬는데 그것까지 받아가지고는 그냥 세상으로 튀어버립니다. 얼마나 실망이 되냐. 야, 몇 년 동안 그렇게 섬겼는데 도대체 이게 뭐냐. 이거 정말 헌일한 거 아니냐. 허탈하고 정말 힘 빠지더라고요. 그런데 그래도 복음을 가르쳤으니까, 그래도 주님 앞에서 여튼 그 아이들을 신앙으로 키웠으니까 뭐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뭐 하면서 그냥 그래도 멈출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계속 사역을 해나갔습니다. 아주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좀 마음 주셔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좀 이제 신학교가 다시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학생들이 정상적으로 들어오고 막 이러면서 해서 이제 한 10회 정도까지 갔을 때, 그러니까 10회 졸업생을 내니까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래서 그 10회 졸업생 내는 졸업식에 제가 가서 이제 졸업식을 매년 갔지만 인도하고, 그리고 근데 그때는 좀 파티도 했어요. 크게 잔치도. 그런데 그날 그 잔치를 하는데 제가 거기서 한 사람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세르히오를 본 거예요. 세르히오가 누구냐면요, 바로 1회 입학생 그리고 졸업생 그 그룹의 리더예요. 마약 팔다가 들어와가지고 변화돼서 리더가 된 친구인데 너무너무 아주 기도 많이 했던, 결국은 그 16명이 도망칠 때 주동한 인물이 개죠. 근데 그 세르히오가 딱 왔더라 거기에요. 그리고 딱 왔다가 나가는데 딱 보는 순간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너무 깜짝 놀라서 쫓아갔어요. 가서 세르히오 아니냐 불렀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가다가 딱 보다가 제가 자기 이름을 기억한다는 사실에 너무 감격했어요. 눈물이 글썽글썽 하더라고요. 자기를 어떻게 기억하시냐고. 내가 왜 몰라. 내가 너를 얼마나 기도했는데. 어떻게 된 거냐. 어떻게 살았냐.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자기가 후배들 졸업식 하는 거 너무 보고 싶어서 그래서 오면 안 되는 줄 알지만 왔습니다.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자기가 이 후아레스의 외곽에 좀 떨어진 데서 목회를 하고 있대 지금. 그런데 그래서 사실 신학교에 몰래 많이 왔었대요. 그런데 이번에 10회 졸업하는 거 보니까 너무 귀해서 자기가 꼭 오고 싶어서 그래서 왔다가 급히 나가는데 저한테 이제 그야말로 발각된 거죠. 왜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정말 미안하다고. 사실 그러면 안 되는데 그때 영적으로 우리가 너무 미혹받아가지고 그래서 그냥 그렇게 배신을 하고 가게 돼서 너무 미안하다고. 그런데 목사님 패스터 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16명이 그때 나갔는데 처음에는 가서 세상으로 나가가지고 막 세상 생활을 하다가, 하지만 우리가 받은 사랑이 있으니까, 훈련받은 복음이 있으니까 그 16명 중에서 자기 동생 헥토르는 죽었고 나머지 15명이 지금 다 사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15명이 다 뭐 부교역자로 혹은 전도자로 혹은 기관에서 정말 뭐 목회하면서 자기처럼 개척한 사람 다 사역하고 있다는 거예요. 순간 미혹당해서 떠났지만 그러나 복음을 들은 게 있으니까, 훈련받은 말씀이 있으니까, 받은 사랑이 있으니까 자기들이 도저히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면서 다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저는요 그날의 감격을 정말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정말 분명히 확실하게 됐습니다. 복음의 씨는 뿌리면 반드시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을 말이죠. 예, 복음의 씨는요 뿌리면 반드시 싹이 나고 그리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닫게 된 것이 뭐냐, 선교는 바로 이게 선교다. 선교는 이렇게 믿음으로 씨를 뿌리는 것이 바로 선교다 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씨를 뿌리는 것. 그렇습니다. 의로운 종 비전의 사람은요 바로 믿음으로 씨를 뿌리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더디고 보이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요, 예, 이렇게 씨를 뿌리면 때가 이르면 반드시 열매를 거둔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계속 그렇게 씨를 뿌리는 거예요. 내가 안 거둬도 괜찮아요. 누군가 거둘 거예요. 어차피 주님이 거두시는 거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죠. 이게 하나님의 꿈을 가진 의로운 종 비전의 사람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선교는요 장사가 아니라 농사입니다.
같은 사자지만 많이 달라요. 그냥 뭐 당장에 손익 계산하고 바로바로 결과를 보려고 하고 그래선 선교할 수 없어요. 정말 아니 선교가 아니라 신앙생활 자체가 그래서는 할 수가 없어요. 예, 정말 신앙생활은요 농사 짓는 것과 같아요. 보이지 않고 보장도 없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씨를 뿌려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는 것도 농사 짓는 거 아니에요. 어디 들어보세요. 자식 농사란 말은 들어봤어도 자식 장사란 말 들어봤어요 여러분? 예, 사랑은 씨를 뿌리는 거예요. 당장 나지 않아도 언젠가는 날 거란 믿음을 가지고 계속 씨를 뿌리는 거예요. 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그것이 바로 신앙의 이야기예요. 이게 바로 선교입니다. 예, 기억하세요. 선교는 농사 짓는 것이다. 세 번째, 주님의 의로운 종, 비전의 사람은 하늘의 만족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하는 거죠. 주님의 의로운 종, 비전의 사람은 하늘의 만족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주님의 의로운 종, 비전의 사람은요 하늘의 만족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세상이 몰라주고 사람들이 다 심지어 비난한다 할지라도 예,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이 만족 하나로 괜찮은 사람, 내가 주의 말씀을 따랐다고 하는 순종했다는 이 기쁨으로 충분한 사람이에요. 예, 그리고 정말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할 거라고 하는 그 기대 때문에 가슴이 뛰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정말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우리 삶의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이 저를 안아주시면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말씀만 하시면, 이 말씀만 하시면 되죠. 예, 주님이 나를 안아주시면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한 말씀 하시면 그거면 됐다고 생각하는 그 바로 그 믿음, 이게 거기에 그것을 통해서 위로받고 그것 때문에 행복한 사람, 그것이 바로 주님의 의로운 종, 비전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결국 이거 신앙생활이 이거죠. 신앙생활이 뭡니까? 하늘의 만족을 누리며 사는 것, 그것으로 충분한 것, 그것으로 진짜 행복한 것, 이거 진짜 신앙생활 아니냐 그 말이에요. 사실 이거로 신앙의 순도를 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100% 그냥 하늘의 만족, 그것이 가장 모든 것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신앙의 순도가 100%의 순금이에요. 그런데 사실 솔직히 하늘의 만족도 있지만 이 땅의 만족도 같이 섞였다. 예, 적당히 섞여 있다. 그럼 뭐예요? 그거 24K지, 그죠? 하늘의 만족은 좀 덜 섞이고 세상의 만족이 더 많이 섞였다. 그건 뭐예요? 예, 18K. 그런데 알고 봤더니 겉은 하늘의 만족인데 말은 그렇게 하는데 속은 세상의 만족이야. 이런 걸 전문용어로 맥기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도금이죠. 그야말로 그건 금이 아니에요. 가짜입니다 그건. 여러분 예, 우리의 신앙의 순도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의 만족이 얼마나 중요하냐, 얼만큼 차지하고 있냐에 따라서 잴 수가 있어요. 전 정말 여러분 모두가 순도 100%의 그런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게 진짜죠. 진짜 신앙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의로운 종, 비전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참 신앙으로, 참된 십자가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호만이 아니라 진짜로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 그냥 구호가 아니라, 그냥 여기서 붙인 구호가 아니라 진짜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그러기 위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 선교 훈련을 받으십시오. 선교 훈련을 받으십시오. 예, 어떤 선교를 하든지 간에 먼저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예, 우리가 정말 선교 훈련을 제대로 받아야,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올해 선교 제자 훈련을 시작하려고 그래요. 본격적으로 제자 훈련하는 교회가 저희 교회인데, 아니 그것보다 선교 제자 훈련을 하자.
이런처럼 프로그램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 훈련을 하자 하는 거예요. 이거는 선교사가 되겠다는 사람만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받아야 돼. 혹시 여러분 중에서 이런 걱정하는 분 있어요? 그 훈련 받았다가 선교사 나가라고 그러면 어떡하지?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미 여러분은 선교사이기 때문에 또 나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시 파송되는 일 없다. 이미 파송된 사람이니까. 예수 믿으면 다 선교사 아닙니까? 이미 복음 들은 사람은 다 선교사 아닙니까? 어떤 모양이든 간에. 그러니까 이 훈련 받아야 돼. 정말 아름다운 신앙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받아야 돼. 선교 훈련. 두 번째는 선교 헌신을 하십시오 하는 겁니다. 선교 헌신을 하십시오.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반드시 선교에 헌신을 해야 합니다. 이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고 축복입니다. 물질을 드리시고 시간도 드리시고 마음을 드리시고 삶을 드리세요 여러분. 여러분 아세요? 그러면요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기가 막힌 영적 축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봐야만 아는 맛이 있어요. 그렇게 해봐야만 그래만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있어요. 거기에서만 가질 수 있는 가치가 있어요. 축복이거든요. 우리 주님처럼 여러분 기꺼이 열방을 위한 속건제물, 화목제물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많은 일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월드클래스 아닙니까? 적어도 우리 기도에 나라 몇 개쯤은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기도가 그렇게 나름 기도하는데 부산시를 못 벗어났다 아직도 조금 민망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아예 명지를 못 벗어나는 것도 있어요. 월드클래스 잊지 마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주님의 의로운 종 비전의 사람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결단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의로운 종 비전의 사람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 원합니다. 복된 자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오 주여 정말 주의 말씀하시니 순종하는 자 주님의 꿈을 품고 비전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 되게 도와주시고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름다운 주의 사람으로 정말 설 수 있도록 선교의 가는 꿈을 꾸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고 우리 가운데 그런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의로운 종 비전의 사람 그것이 우리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 주시고 우리 주의 마음을 품고 거룩한 선교의 헌신을 온전히 주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아름다운 사람 그렇게 행복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시며 감화 감동하시고 서로 교통 교제하게 하심이 오늘 주 앞에서 의로운 종, 비전의 사람, 이것이 바로 우리 인 사실을 말씀으로 듣고 결단한 아름다운 주의 사람들을 머리 위에, 주의 종들을 머리 위에, 그리고 지금도 주의 나라 위에 애쓰고 있는 주의 종들과 선교사님들을 머리 위에 주께서 피를 세우신 이 교회와 우리 집 여전히 사랑하시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